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학폭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해서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 처분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나요, 저희가? 비밀 보장 때문에 못 알리죠? 피해자하고 가해자 아이들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발설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학폭위는 비공개가 원칙.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없는 말, 있는 말다 지어내서 하나 바보 만들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지 않아요.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이들끼리 쓸수 있는 욕설을 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신고했다고. 쟤 혼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쟤풀에 지쳐서 저러는 거야. 끝내는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그 이야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아이한테 남은 거는. 2차 가해가 발생한 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민준이. 트라우마 전문가와 함께 심리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있는 심층 거죠? 검사 결과 불안감과 회피 증상이 현격히 높아진 상태. 검사상에서 좀 선생님 보니까 너는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최대한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맞아? 그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주변에서 나를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너가 힘든 부분을 드러내는 걸 네가 점점 안 하게 됐을 수도 있어. 자신의 고통을 공감받지 못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팽배해졌다는 것. 학폭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 한 명, 가해자 한 명이 처음에 회피의 대상이지만 이게 점점 더 확장돼서 왜냐면 이게 공포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 대인관계, 집단 이런 거에 관련해서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을 경험한 친구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리고 단체 활동을 피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 거죠.